코스 왔으면 거기서 들어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코끼리한테 말 걸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코끼리한테 어떻게 말 걸 거냐면 스마트 하면서 같이 코시가 기분이 좋아? 라고 물어보도록 할 거예요. 코시가 진짜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물어보기 전에 선생님이 코시의 기분 좋아지라고 바나나를 주세요. 코시기는 바나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바나나를 먼저 주셔서 기분을 좋아지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지기가 바나나를 뭘로 먹고 있어요? 코로 먹어요. 제가 아까 말했듯이 10만 개 이상 근육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렇게 코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잘 집어서 먹을 수가 있고요. 아몬드나 땅콩처럼 엄청 작은 우리 물건도 잘 잡아서 먹을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섬세한 코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코지기 바나나 먹고 나면은 기분 좋은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나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하나, 둘, 셋. 코시가 기분 좋아? 들었어요? 못 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코시가 기분 좋아? 코시기가 오늘 기분 좋대요. 좋아하는 거 들어봤어요? 코시기가 말도 해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코시기한테 너무너무 잘했으니까 사과를 하나 주세요.